삼성 디스플레이가 오는 11월 초 세계 처음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한 플렉시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양산합니다. 수명과 전력 효율을 대폭 향상시켜줄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의 새 버전에 채택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5가 메모리 용량별 가격 차이를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100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메모리 용량 확대에 따른 가격 차이가 삼성전자 갤럭시 S3의 2배에 달해 출시 전부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5가 창과 방패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전격 발표되고 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1위 탈환에 나섰는데요. KT는 아이폰 5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선점한 LTE 시장에서 대반격을 노립니다. 아이폰 5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만 사용하고 섬 전체를 지능형 전력망으로 구축한 제주 가파도가 지난 10일 마이크로 그리드, 즉 독립형 전력망 구축 준공식을 열고 탄소 없는 섬을 실현했습니다. 제주 가파도의 탄소 없는 섬은 글로벌 수출 모델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형 TV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프리미엄 제품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형 TV 시장 조기 선점으로 전반적 미래 TV 시장 주도권까지 강화한다는 접근입니다. 전자신문 IT 브리핑, 오늘은 전자신문의 통신 전문 기자죠. 황태호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얼굴이 이렇게 좀 핍니다. 뭐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는데 뭐죠, 확실하게? 아, 11월에 결혼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그 사실이었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는 우리 스마트쇼 작가들, 또 우리 캐스터들 그렇게 황 기자를 좋아했었는데 이거 어떡하죠? 다음 주부터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만 나오실 수도 있다. 네. 뭐. 아무튼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자, 공개 하루 이틀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아이폰 5 관련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격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 애플은 전작 아이폰 4S에서도 메모리 용량이 두 배가 늘어날 때마다 이 $100 인상폭을 적용해서 원성을 샀는데요. 이 통신사 2년 약정 조건으로 16GB 모델 가격은 $199, 32GB는 $299, 64GB는 $199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 특별한 성능이나 재원 향상 없이 메모리 용량만 늘어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 국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격이다, 이래서 경쟁이 있어야 된다 등의 불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100면 이제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아이폰 5 출시로 삼성과 애플 안 그래도 지금 특허 전쟁으로 맞붙어 있는데 이번 게 아주 저 진검승부가 되겠네요. 네, 지난 2분기 삼성전자는 5,05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800만 대에 그친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애플은 기존보다 큰 화면에 LTE를 지원하는 쿼드코어 스마트폰으로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 5의 흥행 성적에 따라서 4분기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돼 이른바 이 아이폰발 스마트폰 3차 대전이 예상됩니다. 네, 아이폰 5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스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차세대 모바일 OS인 iOS 6가 탑재되고요. 또 한국어가 지원되는 음성인식 시리, 또 이 3D로 제작된 애플 지도에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그리고 트위터처럼 페이스북도 완전히 통합이 되고 모바일 전자지갑 기능을 하는 패스북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왠지 기대되는데요. 국내 통신업계에서도 아이폰 5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통신업계는 아이폰 5가 이 KT와 SK텔레콤 LTE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아이폰 5가 LTE로 나올 경우 조금 더 유리한 통신사는 아무래도 KT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모레가 되죠? 베일을 벗은 아이폰 5,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저희가 계속 취재해드리겠습니다. 자, 황태호 기자,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